문법. 네.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겨운데요. 네네. 자, 감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요즘 이제 핵감자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감자가 정말 맛있을 때예요. 예, 묵은 감자도 뭐 맛이 없진 않지만 네. 이렇게 요즘 같이 나오는 그 핵감자는 굉장히 포실포실해요. 예전에 할머니가 핵감자가 나오면은 그렇게 부뚜막에 앉으셔가지고서 예, 감자를 푹 쪄셔가지고 그 감자 범벅 해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요즘은 물론 감자는 그냥 프렌치 프라이나 네 아니면은 뭐 그 막 마요네즈 많이 넣고서 막 샐러드 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건강식으로 오늘 한번 네 하시면 간식으로도 좋고요.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썬 감자를 이제 불에 가가지고요. 한번 이제 푹 익혀줄 거예요. 찌는 거죠? 네네. 한번 이 상태로만 하면 되나요? 일단 먼저 이렇게 먼저 찌기 시작할 거예요. 네, 예. 가볼까요? 예. 네. 감자를요 이제 물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물이 끓었을 때 넣나요? 미리 넣나요? 네, 이제 그 물에다 넣고요. 그다음 네. 불 켜시면 돼요. 네, 근데 감자 물이 너무 이렇게 흥건하게 오지도 않고요. 재료의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표면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올 정도로 살짝 잠기게. 잠기게. 네. 이 정도가 딱 찌기 좋은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소금을 조금 밑간을 넣을게요. 네, 감자 찔 때 이렇게 소금을 살짝 넣으면은요. 나중에 이제 따르게 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간이 딱 맞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 한 4개, 5개 정도면은 반 티스푼 정도 네. 이렇게 넣으면은 나중에 간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이면 되나요? 요거를 한 이제 10분 정도 끓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를 또 얹어서 아. 또 이제 한 15분 정도 해서 토탈 시간이 다 합해서 시간이 한 25분 정도 그 정도면 맛있는 범벅이 되죠. 네. 네. 그럼 가서 다른 재료를 또 손볼까요? 네. 자, 네. 그럼 감자가 네. 잘 익을 동안. 네. 감자가 이제 저쪽에서 맛있게 끓고 있는 동안에 네. 저희는 이제 요거는 요즘 나오는 풋콩이에요. 풋콩. 네, 풋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완두콩도 좋고 강낭콩도 좋은데 저는 이제 강낭콩을 갖고 왔고요. 네. 강낭콩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볼 하나 주시면 밀가루 반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요즘 또 밀가루도 햇밀가루가 나와요. 네. 예, 그 수입밀 말고 우리밀 네. 햇밀가루가 이렇게 한 컵이면요. 물은 3분의 1컵만 한번 줘보시겠어요? 3분의 1컵? 네. 자, 네. 수제비 반죽이니까요. 수제비 반죽 할 때는요. 물을 밀가루에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밑간을 할게요. 네, 아까 소금 쓴 거 남은 거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수제비 반죽인데 수제비 반죽보다 살짝 질어도 돼요. 부드럽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밀 통밀가루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지금 하얗지는 않죠. 네. 네, 밀가루가 조금 색이 거무튀튀한데 이게 또 추억의 맛이거든요. 아. 네, 옛날 우리가 통밀가루 먹으면은 그 끈기는 조금 없어요. 근데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햇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그 식재료도 같이 써서 원래는 이제 그 녹말 반죽을 해서 감자 반죽을 해서 얻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예,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반죽을 하면 숙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바로 찔 거기 때문에 굳이 숙성을 또 안 해도 아. 돼요. 그래서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나오네요. 네, 금방 수제비 반죽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굳이 숙성 필요 없이 뜨시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 네. 그냥 뜯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근데 대신 이제 요거에 요령이요. 너무 두꺼우면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좀 얇게, 얄풋얄풋하게 이렇게 뜯어놓으시면 돼요. 네, 좀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잡아서. 네. 감자를 그냥 쪄서 먹어도 되는데 그죠? 또 이렇게 수제비를 넣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씹는 맛이 다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 익고 나면 쫀득쫀득해요. 구수한 맛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감자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감자가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감자가요. 예. 네,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곤할 때 감자를 조금 적당히 먹어주시면 네 피곤이 또 풀려요. 아유, 잘 뜯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얄팍얄팍 뜯어가지고요. 요걸 이제 위에다 넣고 다시 한 15분 정도 쪄줄 거예요. 아, 이거 감자 위에 올리나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걸 네. 이제 가지고 다시 냄비로 가가지고요. 콩이랑 얹어서 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갖다 주세요. 자. 네, 이렇게 이제 잘 끓고 있죠. 네, 여기 위에다가. 네. 네.
그걸 그냥 얹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얹어가지고 쭉쭉쭉 얹어주시고요. 콩도 좀 술술 뿌려주시고요. 완두콩도 좋아요. 요즘 시장에 가니까 완두콩도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란 완두콩도 좋고요. 이렇게 강낭콩도 괜찮고. 네. 네,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자 위에 반죽을 얇게 얹었지면은 네. 간편한 감자 범벅을 만들 수 있다. 네. 네. 요걸 이제 녹말가루도 하시는 분이 있고 생감자 만드는데 저는 이제 요즘 또 밀처리기도 해서 네, 통밀가루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쪄줄게요. 몇 분 정도 또 끓이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예, 끓이면은 이제 포실포실하게 잘 나오죠. 네. 자, 그럼 감자 범벅이 완성될 동안 네. 오징어 당근 생채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네. 네. 네. 자, 오징어 당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먼저 당근부터 볼까요? 네. 네네. 그 요즘 또 당근이 햇당근이 또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금 큰 거 하나 주세요. 네. 저번에는 한번 제가 한번 요리에 나와서 그 감자 깎는 필러로 네. 이걸 막 깎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를 한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채칼을 이용해서 네. 당근을 써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근이 생각보다 좀 딱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질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쓰면 이게 이제 생각만큼 모양이 안 나와서 또 기구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거를 한번 오늘 내가 길게 썰어보리라 아. 생각을 하시고요. 네. 좀 이제 길게 이렇게 써서 네, 길게 네. 좀 이렇게 썰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먹던 우리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네. 채칼 그 쓸 때 좀 조심 안 하시면은 또 사고가 나니까 네. 네. 조금 조심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보통 생채는 이제 무로 하는데요. 네. 저는 요즘 당근이 또 맛있는 당근이 나올 때라서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네. 이제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당근을 좀 다른 때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길게. 네,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국수 먹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할 거고 여기랑 이제 같이 어울리는 재료도 제가 이제 오징어. 오징어는 네. 이제 항상 마트에 단골 손님이죠. 그렇죠. 가정의 밥상의 단골 손님인데 오징어를 좀 한번 손질해 볼까요? 오징어는 이제 사오시면은 반을 가르셔가지고요 가운데 있는 내장을 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좀 맛있게 먹을 거니까 여기 다리 쪽은 안 먹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껍질을 네 껍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원래 껍질을 먹어도 좋아요. 껍질에 타우린이 많은데 네. 오늘은 좀 요리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질겨질 수도 있지 않나요? 살짝 데쳐가지고 썰으면요 안 질겨요. 아 네네. 그래서 야 껍질 네. 굉장히 잘 벗기시네요. 네. 저 이거 하면서 네네 몇 번 좀 해봤었는데 네. 이게 워낙 오징어 미끄러워가지고 네. 다른 선생님께서는 이제 타월을 네. 키친 타월을 잡고 하면 네네. 좀 쉽다 이런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소금을 한번 더 손에 찍어요. 네. 손에 찍어서 같이 잡고 있으면 미끄러지지가 않죠. 아. 네, 이걸 이제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이것도 네. 또 얇게 썰으려고 그래요. 네, 한번 데쳐볼까요? 네. 네. 자, 물이 있고요. 이거 식초예요. 식초를 먼저 넣는 이유가 있나요? 해산물을 데칠 때 식초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백질 응고가 빨리 되고요. 탱탱하게 아. 되고 또 붉은 그 해산물을 삶을 때는 색깔이 빨갛게 예쁘게 발색이 아. 좋게 돼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오징어 데칠 때는 식초, 새우 데칠 때도 식초 한 큰술 넣으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서는 팔팔 끓어서 한 2-3분 정도 되면은 네, 다 익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익히려고 오래 익히면 굉장히 네. 질겨지죠.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한 2-3분만 끓이면 되고요. 자, 옆에서 우리 아까 올려놨던 감자범벅? 네, 감자범벅이 어떻게 됐나 좀 볼까요? 네. 네, 잘 익고 있죠. 그리고 아까 물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네. 한 10분만 더 삶으면 네. 다 될 것 같아요. 뭔가 위에 어묵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수제비인데 네. 이 수제비 맛이 끝내줘요. 아. 네. 나중에 감자보다 그 수제비가 어딨나 골라 먹게 된다니까요. 네. 조금 더 네. 네, 끓여볼게요.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게 다 됐거든요. 네. 여기다가 좀 건져주시고요. 네. 이거를 얼른 찬물에다가 찬물로 네네. 예. 네. 얼른 찬물에다가 넣어서 나머지 여열을 좀 식히고요. 더 이상 이제 굳어진 저기 그
그 굳어지는 게 이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물에 식히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다 식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썰어 볼게요. 그 당근을 굉장히 길게 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길게요? 네, 오징어도 한번 길게 썰어 보려고 해요. 예. 네, 네. 보통은 이제 반 하설 하는데 돌돌 말으시면 좀 편하시겠죠. 예. 그냥 써는 것보다 그 돌돌 말아 가지고요. 네. 오늘은 내가 좀 오징어를 한번 썰어 보리라 생각을 하시고요. 네.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이렇게, 네.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썰었어요. 네. 여기까지 다 썰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징어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징어랑 당근이 다 준비됐잖아요. 네. 이제 무칠 무침 소스 한번 준비해 볼까요? 양념장. 양념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이제 색깔을 다른 걸 넣으면 이제 원래 그 당근이 색깔이 너무 곱잖아요. 네. 당근색을 살려가지고서 네,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름이에요. 왜 기름을? 저는 당근 먹을 때 꼭 기름을 같이 먹어요.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 A가 아, 예. A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좋아요. 아, 네. 갑자기 퀴즈를 내셔가지고 네. 당근 먹은 머리처럼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네. 또 마늘 좀 넣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살짝 청양고추 한 개 다졌어요. 청양고추 네, 깔끔하게. 왜냐하면 여기가 고춧가루 넣으면은 고춧가루 넣어서 매운맛 내도 되지만 예. 그 당근에 원래 빛깔을 좀 살리고 아, 싶어요. 예. 너무 예쁜 당 주황색이어서 이건 식초예요. 식초. 약간 새콤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소스가 색깔이 별로 없죠. 예. 예. 그냥 제 색깔 좀 한번 충분히 살려보려고 그래요. 당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당근, 오징어 생채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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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들었던 소스, 기본 소스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좀 조물조물 묻혀볼까요? 네. 네. 마치 그냥 당근 국수 먹듯이 네. 이렇게. 저는 당근이 네. 이렇게 맛있어 보이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또 당근이 얇고 길게 돼 있으니까 네. 무슨 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당근 국수야. 그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썰었던 그 길이의 한 3배 정도로 제가 네, 길게 한번 썰어봤어요. 그러면 먹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밑간만 살짝 해가지고 그럼 당근이 이제 고유의 단맛이 있죠. 예. 당근의 향하고 그 오징어의 또 감칠맛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지금 혹시 여기에 네. 당근과 오징어 1대1 비율로 들어갔는데 네네. 오징어 느낌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징어가 더 들어가도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오징어를 더 넣으셔도 되고 오징어를 또 뺀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죠. 예. 여기에 이제 다른 재료를 새우라든지 다른 재료를 쓰셔도 되고요. 네. 네 한번 담아볼까요? 네. 그럼 네. 제가 완성 접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담아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조금 이따 조금 숨이 죽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근데 또 막상 먹어보면 살짝 매콤해요. 아 그래요?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 한 개,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칼칼하게 느껴지고. 요리는 네. 눈으로만 봐서는 어떤 맛인지 전혀 몰라요. 네, 네 맛도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 접시 담아냈습니다. 네. 네. 음식이 정말 예쁜데요. 네. 새콤, 매콤, 입맛도 오는 네. 오징어 당근 생채가 완성되었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네. 감자범벅 완성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나 가볼까요? 네. 네. 자. 와, 정말 딱 맞게 익었네요. 와. 네네.
지금 밑에서 이제 아직도 자글자글 이렇게 끓고 있고요. 예. 수제비도 잘 익었고요. 콩도 잘 물렀고요. 감자도 완벽하게 익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범벅을 해야 돼요. 범벅을요? 네네. 자. 네. 네, 한번 제가 이쪽을 잡고요. 네네. 요거 한번 이제 범벅을 만들어 볼게요. 예. 요러면서 살짝 여분의 그 수분이 살짝 말려주셔야 돼요. 예. 날려주시면은 더 포슬포슬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요. 네. 감자 범벅. 네. 처음 봅니다, 솔직히. 그럴 세대예요. 예. 네. 이거 감자 범벅 맛을 알고, 예. 감자 범벅이 뭔 줄 안다. 예. 하시면 최소한 60대. 아, 60대. 네. 네. 아이고. 네. 잘 아마 모르실 분도 많으실 건데, 예.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아. 네. 그래서 감자를 좀 이렇게 으깨주세요. 으깨주면서 나머지 그 수분을 좀 날려주시면요. 아. 점점 포슬포슬하게 감자가 이제 일어나죠. 예. 네. 전 처음에 이제 완성된 모습을 딱 보고, 네. 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물기가 있다면 조금 물기를 날려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포슬포슬하게 감자가 이렇게 살아나죠. 와, 김치 하나 딱 얹어 먹고.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네. 느낌이. 그래서 제가 생채를 만든 게 네. 척척 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어울려요. 되겠네요, 예. 네, 어울려서 같이 만들었어요. 한번 저쪽으로 갈까요? 네. 자, 이렇게 정말 막 옛날에 이런 걸 먹었는지 모르지만 예. 이런 추억이 아. 네. 음식만 봐도 딱 보면 알겠죠. 옛날. 어, 그때의 느낌이 확 느낌이 나죠. 예. 네. 우리의 그 DNA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막 고향 생각나고. 우리 어르신들이 네. 예전에 이제 먹을 게 없다. 힘든 네. 시절에. 네. 이렇게라도 배 허기를 채우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정말 그 현명하게 영양 균형도 맞추고 또 맛도 있게 이렇게. 네. 그냥 감자 쪄 먹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예. 수제비 떠서 또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아. 네. 자, 음식이 담겨져 있는 모습만 봐도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아련하고 추억에 돋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아주 그만인 감자 범벅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른 맛에 반하는 감자 범벅!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감자를 포슬포슬하게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수제비 반죽을 얹어 골고루 익혀주는 게 킴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감자 범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한입 두입! 자꾸만 손이 가는 고소한 맛! 감자 범벅으로 영양 별미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